카트를 빼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맞아, 이렇게 밀어버리자. 블박차 이제 출발할 거예요. 카드를 확 빼나? 뭐야?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위험해. 아이고, 이한씨. 저기. 카트 확 빼실 것 같은데? 저긴 잘 빠지네, 그죠? 네. 잘 빠지고. 이 아주머니 보세요. 차가 아주머니? 아주머니. 안 보고 빼실 것 같은데. 빠졌어. 그래도 빠졌어. 빠졌는데? 부딪혔다. 예. 흔들렸어, 차가. 네. 예. 자, 후방 영상 같이 보세요. 저 뒤로 빼려고 그러면 이만큼 좀 빼죠? 그죠? 네, 뒤쪽으로. 저 아주머니가 여기서 뒤로 빼서 뒤로 가다가 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확 빼나서. 그렇죠? 예. 지나가면서. 저 보세요. 얼만큼 뒤로, 저 이만큼. 카트 길이만큼보다 더 빼죠? 네. 한 1m 이상 빼죠? 네.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가 있을 텐데 옆으로 지나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아주머니도 1m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부딪히고, 아이고. 카트를 빼시는 분은 차를 못 보신 거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 카트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어렵다. 죄송한데. 도로에서 빼기 만든. 블박차가 잘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블박차 기다렸어야 됐나? 주의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여성분들은. 다른 의견 내도 됩니까, 선생님? 예. 차가 지나가는 길 쪽에 카트를 설치한 마트 잘못. 네, 마트도 잘못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세울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뺐어요. 가로로. 예. 아니면 그거 실내에 이렇게. 그래도 안쪽으로 하든가. 예, 안쪽으로. 실내 너무 좁게 붙여 있어. 이번 사고요. 저는 블박차 잘못이 좀 더 크다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택가 골목길 있잖아요. 인도가 없고 중앙선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예전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길 가장자리로 가라 그랬었죠. 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로 가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네, 아무데나. 네? 막가란 얘기인가요? 예. 네. 그럴 때는 아무데나 가더라도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게 작년 7월 12일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도로교통법 바꾸면서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즉, 도로가 아닌 곳. 도로가 아닌 곳에는 중앙선 없죠? 네. 인도도 없죠? 네. 여기도 인도 없고 중앙선 없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래, 차가 앞에 그래야 될 것 같아. 앞에 아주머니가 있으면은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주변. 그래서 과실을 따진다면 저는 자동차 과실이 70% 설마 하셨겠지. 또는 조금 더, 70% 근처일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트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좀 위험해 보이죠? 네. 그렇게 카트 두는 곳은 따로 구분해놔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안전장치가 너무 없어요. 예, 그렇죠.